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 추천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지검장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 검찰의 황태자입니다. 왜 멀쩡한 검사들을 놔두고 꼭 이런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꼭 이성윤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은 정권의 아부또는 애완견 총장, 푸들 총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손을 물 수 있는 맹견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방탄소년단은 자랑스러워해도 정권 방탄총장에는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 추천은 절대 불가합니다. 오늘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 추천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민의 뜻도 아닐 뿐더러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검장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권 검찰의 황태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정당한 수사주의를 노골적으로 묵살했고 김학의 사건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여 곧 기소되어 피의자가 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수처에서 황제 조사를 받아 공수처가 정권의 신여임을 직접 입증해 보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늘 국민의 편이 아닌 정권 편에 섰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중완파, 검찰 중립 완전 파괴입니다. 정의와 공정, 양심과 기계로 평가받아야 하는 검찰이 앞으로는 코드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평가받는 환관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 멀쩡한 검사들을 놔두고 꼭 이런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꼭 이성윤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지검장을 총장에 임명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 정권의 비리와 치부를 가리고 지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을 임기 내에 유야무야 시킨다고 있는 죄가 지워지겠습니까?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들이 이미 살해한 이 땅의 법치와 공정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인사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겠다는 어리석은 선언입니다. 국민은 정권의 아부또는 애완견 총장, 푸들 총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손을 물 수 있는 맹견이어야 합니다. 캥기는 것은 많고 마땅한 사람은 없어 예비 피의자까지 검찰총장에 앉혀보려는 정권의 상황도 딱하지만 그렇다고 인사를 그렇게 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방탄소년단은 자랑스러워해도 정권 방탄총장에는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정권 정치검사들이 방파제로 성남 민심의 파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독선과 막무가내가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키웠듯이 이성윤 총장 임명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입만 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해왔지만 중립을 지키려는 검찰총장을 내치고 그 자리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채우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사법농단, 법치농단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읽고 정권에 기대어 기상하려는 정치검사들을 후보군에서 단호하게 내쳐주시기 바랍니다.